좋은 일이었니 얘들아? 좀 해봐. 우리에서 못 봤네. 안녕하세요, 띠입니다. 저는 곧 LA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럼 짐은 다 싸놨고요. 이전 영상에서 고양이들을 집에 놓고 여행을 가기 때문에 이렇게 AI 홈 CCTV를 설치하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설치를 하고 실제로 얼마나 천재스러운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요. 예, 정색해요. 구성품으로는 이 본체랑 이 충전기가 들어있어요. 이 충전기에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스스로 충전을 한대요. 이 친구 이름은 이보S이에요. 조금 몬스터볼스러워요. 알아, 애동이! 근데 요거는 되게 착하다. 메모리 카드가 16기가짜리가 이미 들어있어요. 일단은 충전기에다가 이보를 넣어주고. 이보! 아니 얘 지금 말하는데요? 저희 집 와이파이 비번을 넣다가 치면은 이렇게 QR코드가 뜨거든요? 이거를 얘한테 보여주래요. 된 거야? 저 AI가 읽었다 이거를. 바로 연결됐어요 여러분. 막 이상한 거 막 연결하고 막 할 필요 없이 완전 빠르게 등록을 마쳤습니다. 애들이 지금 당황하기 시작했어, 저걸 보고. 여기에 지금 회원 초대를 할 수가 있는 걸 보니까 가족들이 CCTV 하나로 다 같이 볼 수 있나 봐요. 기존에 저희 집에 고정식 CCTV가 있긴 해요. 가끔씩 영상에 CCTV 녹화된 화면 나올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확실히 고정식은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안 보여가지고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보 SE는 움직이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스스로 충전도 하고 장애물도 알아서 피합니다. 말 그대로 AI예요. 고양이 화장실, 스크래처, 장난감 이렇게 바닥에 걸리적거리는 게 굉장히 많은데 세상에 장애물 회피 기능이 있었어요. 아우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아우 놀랐어. 아우 놀랐어. 이게 AI라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학습을 하나 봐. 먹이 트릿을 탈출했어요, 여러분. 이 미로 같은 먹이 트릿에 빠졌는데 CCTV가 혼자 탈출을 했어요. 아우, 이봐! 아쉽게도 방문턱은 넘지는 못하고요. 만약에 고양이가 발로 차거나 문턱에 걸려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무조건 일어나는데? 이 정도 머리라면은 약간 현관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잘 피하겠지 싶었는데 현관은 떨어지더라고. 이게 빠질만한 구덩이가 있는 곳은 좀 막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나 강아지가 분리불안이 심하다면 이보 SE를 무전기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보통 홈 카메라도 목소리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막 구석이나 높은 데 있다 보니까 목소리가 나와도 애들이 그냥 두리번두리번 거리고 말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돌아다니면서 딱 고양이 높이에서 소통이 가능하니까 목소리를 들어야 안정되는 아이들에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해? 뭐해? 방아, 너 뭐해? 왜 방어하고 있어? 어? 아니 일로 와, 밥 먹어. 밥 먹어 이거. 종이 어딨니 얘들아? 얘들아, 여기서 못 봤네. 아니 나 이거 광고 영상을 봤는데 A가 자는데 엄마가 이렇게 로봇 속에 갇혀가지고 애를 깨우더라고. Good morning, baby. 저녁엔 야간 모드로 자동 전환되어서 불을 켜놓지 않아도 마치 동물농장에서 야밤에 고라니를 관찰하듯이 아이들 확인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배터리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지 혼자 충전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일주일간 여행을 가는데 이게 무선이라서 또 방전이 걱정됐는데 저는 이 기능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보! 그렇다고 이보가 하루 종일 막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이보 SE에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CCTV 모드와 혼자서 자동으로 순찰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근데 자꾸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나름 귀여워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 친구한테 저희 집 안부를 맡기고 LA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화질이나 이런 거는 제가 미국에서 이제 LTE 연결해가지고 핸드폰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미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보 어플로 애들 한번 잘 있나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화살표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인터넷이 되게 느린 편인데 고화질로 설정해도 문제없이 잘 보입니다. 청색! 청색! 여기 위에 후추가 있네요. 정색이 안녕. 정색이 집 잘 지키고 있어? 며칠만 있다 보자, 정색아. 후추야. 안녕. 여기는 지금 LA 공항이고요. 또 한국 가기 전에 애들 잘 있나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려고요. 아, 정색이랑 앙팡이가 저기 위에 있네. 어, 정색이 내려왔다. 정색이가 제가 움직이니까 내려왔어요. 이게 일단 가까이 볼 수 있으니까 만약에 뭐 저 데이터나 저 화질 모드로 보더라도 아이들 잘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이게 뭐 턱을 넘거나 아니면 뭐 구덩이 같은 게 있을 때 빠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은 중문이나 방에 문턱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원룸 사시는 분들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은 구옥이라서 문턱이 있어가지고 방 하나에서밖에 못 써서 조금 아쉽네요. 정성 자꾸 때리네 나를. 근데 아쉬운 점도 있는 반면에 이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몰려들어가지고 이게 CCTV에 더 확인을 하기 편하다는 점? 그리고 제가 자동 순찰 모드를 해놨었는데 시간에 맞게 잘 순찰을 하고 스스로 다시 충전기에 들어가고 이렇게 열심히 해놨더라고요. 그 영상이 어플에 쌓여있어서 나중에 확인하기도 좋았어요. 이게 또 장단점이 있는 제품이니까 집사님들이 이제 환경에 맞춰서 구매를 할지 말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장에 다는 고정식 CCTV랑 같이 서브 카메라로 써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데 뭐 그때그때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아이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이보 CCTV 리뷰였고요. 저는 지금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다시 만나야겠어요. 안녕. I'm not afraid to die.